해주고. 것들을 갖다가. 나 망했다. 아, 열 문제 못 풀었어. 그럼 우리도 한번 풀어볼까요? 아, 그, 쓰다가. 뒤에? 예, 예, 마지막 거. 뭐 그거 뭐라고 했냐? 얼, 위치, 원수 이거 있잖아. 원수 했는데? 나도 원수로 했어. 아 이거 보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어제 4월 29일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요. 왜 이리 어렵죠? 아, 특히 리딩 파트 5도 어렵고 6도 어렵고 또 7도 뭐 만만치 않고 이런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기로 할 말이 많은데요. 그래도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얘기부터 차분하게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진 시험과 비슷한 걸 하나 뽑아온 거예요. 실은 이제 한 명의 여자가 있었고 뒤에 분수대가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그럼 여자, 분수대 여기에 이제 시선이 가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답을 어떻게 했냐면 There is a fountain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들었어요. 한번 비슷한 문장을 좀 기출 변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에 대해서 정답이 뭐라고요? There is a fountain in front of buildings. 이렇게 답을 만들었어요. 되게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관심이 가죠. 특히 남자는 이 여자들 예쁜가 안 예쁜가부터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원래. 근데 여기는 fountain이 있다. 이 분수대가 있는데 건물 앞에. 어, 이거 뭐야 이게. 예, 저 뒤에 건물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건물들 앞쪽에 분수대가 있는 게 맞죠. 이렇게 좀 특별하게 묘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C가 정답이 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사진을 놓고 얼마든지 새롭게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진, 이런 사진일 경우 줄 서 있는 사람이 왠지 관심이 많이 가죠. 줄 서 있는 사람.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렇게 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여자가 창고 뒤에 지금 앉아 있죠. A woman is seated behind the window. 시험 때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걸 기출을 그대로 쓰면 안 돼서 좀 바꿔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자가 영수증을 테이블에 놓는다. 여긴 테이블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영수증이라고 쳐도 남자죠. 지금 남자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이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를 가리키고 있다. 원래 포인팅이 들리면 답이 잘 되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이들이 포스터를 걸고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대중적인 관심이 가는데 여기 이 여자 하나에 초점을 잡아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후기는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익킹 매주 화요일 9시죠, 그죠? 화요일 날 9시에 오시면 돼요. 바로 또 내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또 김대균 토익킹 EBS FM 김대균 토익킹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 저스트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원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벗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많이 해드렸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야,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뭐 기계가 고장나서 뭐 이럴 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problem이 들려도 정답이 잘 돼요.
그리고 왜 그러니? 그럴 때 because 들리는 게 답이 잘 된다고 제가 유튜브 때 많이 알려드렸어요. 요 이전 유튜브나 후기도 보시면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근데 이런 것만 풀면 재미가 좀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네 문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드립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drive to the bus terminal? A. I usually work there. B. A term paper. C. Will you take a taxi or bus?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 보여드리겠어요. 바로 이건데요. How long does it take to drive to the bus terminal? 버스 터미널까지 운전해 가는데 얼마나 걸리지? 그랬더니 토익은 뚜벅이를 좋아해. 토익은 이 뚜벅이, 구두쇠 이런 친구들이 답으로 잘 나와요. 뭐죠? 야, 외식 가자. 그러면은 아, 나 도시락 싸왔는데. 저기 앞에 레스토랑 어때? 아, 야, 나는 도시락만 싸와서 외식을 안 해봐서 몰라. 뭐 이런 거 있죠. 이 도시락을 좋아하거나 너무 더워요. 그래서 아, 더워 죽겠네. 그러면은 창문 열게. 에어컨을 절대 안 켜요. 이 구두쇠 답변이 정답이 잘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터미널 차로 몰고 가면 몇 분 걸리니? 걸어가는데 이 뚜벅이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rm paper는 이 터미널에 term 이게 이제 유사 발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택시 탈래 버스 탈래 했는데 이건 저 자가용으로 간다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 드리죠. The new car model we released last week is doing well, isn't it? A. He's an excellent car salesman. B. I haven't seen the sales report. C. I will rent a car.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몰라. 아, 나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있죠. 딴 데 가서 알아봐. 이게 답이 잘 된다 그랬어요. 새 차 모델, 우리가 지난주에 출시했던 차 모델이 잘 팔리고 있지? 그럼 뭐 잘 팔려, 뭐 안 팔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거의 이제 뭐 유사 발음 뭐 이거저거 하지만 나는 아직 영업 보고서를 못 봐서 몰라. 그럼 몇 대 팔았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 관찰력이 좀 있죠. 여기 일부러 뒤에 자전거를 놔뒀는데 끝나고 제 바지는 좀 양복이 아니에요. 지금 바지는 가끔 이제 양복같이 생긴 검은색의 사실은 등산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꼴로 저 한강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빠져 죽을 게 아니라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갈 거예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죠? 요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은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게 거기 뭐 또 전에 하여튼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문에 우리가 예민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심각해요. 우리나라 파인 더스트. 이거 저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다음 문제 쏘겠습니다. 다음 문제 쏘죠. Can you pick up cookies from the bakery? A. Soup and salad. B. I believe they are closed on Sundays. C. Bake it for 20 minutes. 정답은 정답은 바로 B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야, 저 빵집에서 쿠키 좀 사와. 가져올래? 그랬더니 쑥과 샐러드. 그 내용이 안 맞고 거기는 일요일에 문 닫는데 뭐 교회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문 닫아요. 거기는 갈 필요가 없어. 가봐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답이 됐고요. 20분 뭐 구워달라. 이 베이커리 뭐 bake 유사 발음 같은 거 나오면 오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데 익숙해야 여러분이 파트 2의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딱 언제냐 언제다 뭐니 뭐야 뭐 이거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공하는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문제 더 제공하죠. 10번 문제 읽어드립니다. Didn't you replace those tires? A. Yes, that must be the place. B. There were no more tires in the warehouse. C. It's not long.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C번이 아니고 B번이 됩니다. 여러분 뭐 길이나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야 타이어 교체했니? 그랬을 때 아 거기가 아마 그곳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이상하고 아 창고에 타이어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서 이거 타이어 교체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뭘 못했다 거절하고 뭐 부정적인 게 의외로 파트 2에서 답이 잘 돼요. 알았죠? 너무 길지 않다. 뭐 길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험이 어렵죠. 이번 시험은 파트 2가 어려웠고 그리고 5, 6, 7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5를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5 문제 101번에서 107번 총 7문제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7문제 풀어주세요. 잘 풀어보셨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01번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잠시 문을 닫았다. 청소하려고, 그죠? 매일매일 문을 닫는데요. 매일 오후에. 그런 경우 있죠? 오후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요즘에 뜨는 게 ING형 명사입니다. ING형 명사는 이제 보도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 할 때 widening, 뭐 복사, photocopying 이런 것도 그렇고요. 지금 클리닝도 그렇습니다. 클리너 안 됩니까? 클리너는 셀 수 있는 명사여서 그 앞에 문법상 어가 필요하고요. 어가 있어도 말이 안 돼요. 청소를 위해서 잠시 문 닫지 클리너를 위해서 잠시 문 닫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요즘 뜨는 명사가 ING형 명사다. 마케팅, 프로세싱 모두 다 ING형으로 명사입니다. 다음 문제 제공하죠.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이라 그랬어요. 이건 의미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채용이 될 것이다. 고용박람회에서 다음 달 서울에 있는 고용박람회에서 여러분이 next만 읽어도 아 next구나 미래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본동사 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본동사 자리에는 ing나 to 부정사는 예선 탈락이에요. 알았죠? ing나 to 부정사는 본동사가 될 수 없다. 이것부터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제공하죠. 보기 중에 수동태가 나면 대부분 정답 머리에 입력되셨어요? 김대균 영문법 듣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인데 형용사 뒤에 대절이 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형용사들이 있어요. Be optimistic that이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Be hopeful that도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뭐 Be sure that, Be certain that, Be confident도 바로 대절이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대절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죠. 지금 여기 단어들 중에 선수들은 아 이거 대절 취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딱 찍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제 강의 들은 수강생이거나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 유튜브 들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의 직원들 도쿄 지점에 그 직원들이 여기서는 이제 브랜치가 되겠죠. 이 도쿄 지점으로부터의 그런 직원들이 그 파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파티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이 hopeful도
대처를 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예전에 나왔을 때도 많이 틀렸어요. 또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런 거 토익은 여러분이 많이 틀리면 또 내요. 그 비슷한 포인트를 가지고 또 문제를 냅니다. 아픈데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잔인하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켭니다. 어제도 켰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제 취미가 뭐예요? 엿듣기예요. 이렇게 엿듣는데 커플이 대화를 하더라고. 두 커플이, 야, 그 원스 나온 거 답이 뭐니? 나 원스 찍었는데. 둘이 사이가 좋아. 또 나도 원스 찍었는데. 예, 원스가 맞습니다. 예, 두 커플 잘했어요. 자, 이거 한번 영상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영상이라 한번 같이 보십시오. 뭐 그거 뭐라고 했냐? 그치 원스 그랬잖아. 나도 원스로 했어. 아, 이거 좋은데. 재밌죠? 생생하죠? 이 아프리카 TV 방송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즐겁게 공부해 주십시오. 그 합의 사항이 공식적이게 될 것이다. 언제? 일단 이것이 회장 또는 대통령에 의해 사인이 되자마자 이 원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스는 접속사로 때나 조건의 부사절을 이끕니다.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김대균 토익킹, 김대균 영문법, EBS FM과 EBS 반디를 통해 듣고 계시죠? 네, 그때 많이 강조했고 당연히 우리 학원 수강생들은 누워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Until도 물론 때를 가리키는데 이건 의미가 안 맞아요. 의미가 맞지 않고 C는 등위 접속사나 부사라 상관없고 by도 전치사라 안 돼요. 그러니까 A와 B 중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제공하죠. 킹글리시 토익은 매주 화요일마다 출간이 됩니다. 이 토익킹의 부록으로서 이런 경우에요. 이게 어담의 단수 명사죠. 명사자리에요. 그래서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으세요. 짧은 거. 이 supplementary도 이게 왠지 형용사인데 명사도 있지 않을까 막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으십시오. 예, 그런 인생에 배짱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이제 결정할 일들이 많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은데 잘 모르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돼요. 몰라요? 짧은 거 찍으세요. 괜히 긴 거로 가지 마시고. 다음 문제 가시죠. 106번 문제 풀어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단수 복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가 토익에 관련됐건 토플에 관련됐건 GRE에 관련됐건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저한테 미스터 김에게 전달이 된다. 그럴 때요. 여러분 이 동사가 R예요. 그럼 another라든지 one이라든지 each는 단수 취급하죠. 시험에 이제 once 같은 거 나왔는데 사실은 once도 안 돼요. 내용이 안 맞아서. 이 모든 게 어떤 질문이든 다 김 씨한테 전달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짧은 거 찍으세요. 이게 제일 짧아요. 시험에 이제 once, s 같은 게 붙은 것이었어요. 우리 제일 짧았어요. 어쨌거나 잘 기억하십시오. 모르시면 짧은 걸 고르세요. 괜히 긴 거로 가지 마세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당신이 휴가일을 이번 달에 몰아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에 받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당신이 선택한 아무거나. 이것도 인기 문제인데요. 예전에도 이거나 저거나 시험에는 이제 요번에 몰아서 받을 수도 있고 1년 내내 이렇게 분산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스타일의 문장으로 나왔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그래서 휘치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도 나왔어요. 근데 토익이 요즘에 5로 끝나지 않아요. 이 6, 7까지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EBS FM 김대균 토익킹 5호로가 나왔습니다. 이 5호로도 잘 보시고 그리고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동에 김대균 어학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EBS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즐겁게 공부하시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보기로 여러분이 적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험 연습량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충분한 연습을
방송이나 학원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김대균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